지금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사들이 장갑차에서 내려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가 됐는데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허벌판입니다. 아무것도 지금 없습니다. 그냥 주변에 뭐 나무 한 그루 없이 몸을 숨길 곳이 전혀 없는 저 허허벌판에 장갑차에서 병사 3명이 내리죠.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왔다 갔다 다시 장갑차 쪽으로 갔다가 그렇다고 탑승을 하지도 않고 아래쪽에 또 장갑차는 포를 쏘고 있고 장갑차는 마치 도망을 가듯 그리고 이 도망가는 듯한 장갑차를 또 쫓아가는 이런 병사의 모습. 지금 저 병사는 북한군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북한군이 총알받이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러시아 장갑차가 북한군을 버리고 간 것처럼 보이는 저 영상. 병사를 전장에 남겨두고 그대로 떠나고 병사는 다시 장갑차를 타려고 하는 듯한 저런 모습을 이제 영상으로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만약에 저게 맞다면 지금 북한군이 그냥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저 공간에 떨어지자마자 그냥 마음만 먹는다면 저격하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당 그 장면을 보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네. 저 지역은 크루스크 지역으로 보이고요. 네. 개활지다 보니까 몸을 숨길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초창기에 이제 주로 구사하던 전술은 장갑차에서 보병을 내리고 네. 장갑차가 보병들을 엄호해주면서 네. 장갑차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화기를 통해서 적 진지에 사격을 가하고 천천히 이동하는 방식을 택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숙련된 러시아 전차병도 지금 많이 전사한 상태고요. 네. 그러니까 저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점은 두 가지입니다. 러시아 전차병의 숙련도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차에서 내린 즉 장갑차에서 내린 북한군 병사들과 이 러시아 전차 운전병 사이에 또 소통이 되지 않아서 네.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작전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전혀 지금 합이 맞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이 북한군 즉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특징인데요. 그들은 폭풍군단이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보병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즉 보병입니다. 기갑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전진을 해서 몰래 이제 침투를 하는 그런 훈련을 받은 군이다 보니까 장갑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 그리고 장갑 차량과 함께 작전을 펼치는 것에 상당히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네. 네, 그런 사람들을 지금 전선에 내보냈고 또 전선에서도 필요한 어떤 기간 동안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합동 재병 훈련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약 2주 만에 전선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저런 어떤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저런 장면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북한군의 사상자가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신 것처럼 평야예요. 그 크루스크 지역 얘기 우리가 누차 해왔습니다만 진짜 허허벌판이고 평야이고 그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 한 번에 이제 표준 사격을 한다고 치면 북한군은 이게 뭐 다수가 사망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다만 이제 저 병사들이 모두 북한군이다 이렇게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 이제 전해지는 소식들에 의해서 북한 병사로 보이고 이 병사들이 장갑차를 제대로 탑승하지도 못한 채 저렇게 평야를 뛰어다니는 모습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다는 상황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이 지금 상황이 맞다면 지금 인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 북한 병사들이 다 이제 사지로 몰리게 되는 건 당연한 수순 아니냐 이런 얘기 있거든요. 네, 사실은 저 영상도 정말인지 정말 전시에서의 현장인지 믿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우왕좌왕한 모습이기 때문에 평소에 연습할 때도 훈련할 때도 저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저게 현실이냐에 대해서 믿기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미 뭐 40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저런 방식으로 만약에 전장에서 그 북한군이 이렇게 총알받이로 활용이 된다고 하면 사망자는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큰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러시아군과 북한군은 소통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갑자기 투여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그 크루스크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그 접전지에서 이 북한군들 특히나 영양 상태도 안 좋고 키도 작고 이런 취약한 분들이 배치가 됐다라는 보도가 있는 만큼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끝이 어떻게 될지 국민으로서 정말 그리고 이게 정말 세계적인 그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정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가 우려했던 총알받이가 총알받이 신세가 될 거라는 그 우려들 이게 이제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마치 저 영상을 보면, 다시 한번 영상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을 보면 어제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북한군이 미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 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미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이제 우크라이나 측 혹은 뭐 비정부 단체에서 이런 우려와 전망들을 했었는데 바로 저 모습이 미끼로 활용되는 모습이 아닐까. 지금 현재 저렇게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사들을 장갑차에서 내려보낸 상태에서 어떤 상황으로 우크라이나 군들이 지금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려는 차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혹한 모습이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방부 장관도 저런 얘기들을 좀 했었습니다. 김영은 국방부 장관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은 지금 자기 나라 군복이 아닌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 군 통제하에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이 파병이지 사실은 총알받이 용병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김정은이가 자기 인민군을 불법 침략 전쟁의 총알바지로 팔아넘긴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어제 그 보도로도 전해드렸는데 지금 폭풍군단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소위 빽있는 폭풍군단 소속 장병들은 또 이게 최전선에 배치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정예부대 수준의 10%만 최전선에 투입돼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어린 장병들이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이제 당국자 확인을 통해서 보도를 했거든요. 네.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북한의 현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 폭풍군단이라는 것은 일단 북한 내에서는 가장 충성심이 높고 그리고 폭풍군단을 전역을 하게 될 경우 차려지는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그 군 생활을 하면서 조선노동당에 입당을 할 수 있는 북한에서는 그것을 화선 입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군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입당을 할 수 있다는 건 매우 젊은 나이에 뭐 출세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병사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위집 자녀들도 상당히 많이 폭풍군단에 지원을 합니다. 네. 하지만 폭풍군단에 지원해서 입당을 할 뿐이지 그 이후로부터는 사실상 어떤 훈련에서 참가하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경우가 그래요. 많거든요. 결국 그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힘없고 가난한 어떤 집안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를 대체해서 더 많은 어떤 시간을 군에서 보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폭풍 군단뿐만이 아니라 북한 군 내부에 만연해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나 이런 우크라이나 파병 같은 문제는 이미 북한은 오래전부터 이 파병을 준비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해당 정보에 대해서는 북한 내부의 엘리트들도 다 공유를 하고 있을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파병되는 그런 군인들 속에 자신의 자녀를 보낸다라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일 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대 후반에 20대 초반에 어린 병사들이 고위층 자제들을 대신해서 대부분 총알바지로 나간 것이 맞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